자, 네, YBM 박준원 1과 본문 1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기 꽤 길어요. 그냥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자, 볼게요. New trend, 새로운 트렌드, 유행이나 뭐 트렌드지 뭐. Of urban renewal, 도시고, urban 도시고. 리뉴얼은 재생이라고 보면 돼. 재생. 새롭게 하는 거니까 재생산 뭐 이런 거 상관없겠지. 이렇게 해도 like 전치사야. 뭐뭐처럼이라는 거야. 어떠한 living world 하고 꾸며주는 거네. 어떤 living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에요. City, 도시들은 eventually 결국에 grow, 자란다가 아니라 이 become이야, become. 뭐뭐하게 되다 해서 형용사 나오는 거. 여기도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 병렬이니까 주의해주면 돼. 유기체들도 자라면서, 시간이 돌면서 나이가 들고 tired, 피곤해지고 싫증 나죠. 도시도 마찬가지. old and tired. 자라면서, 아니, 자라면 결국에 올드, 나이가 들어지고요. 그리고 타이어드, 싫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they cannot be left to die. 여기서 왜 they라고 표현하냐면 city 이거 복수잖아. city를 그냥 받아주는 거니까. cannot be 할 수가 없어. left 남겨지는 거지. to die 죽도록. 그래서 live to die 죽도록 내버려 두다예요. 근데 비니까 수동태인 거고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내가 주어니까 사물이 주어니까 내버려 뭐 둬지다 이렇게 되겠지?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얘기 결국에는 constant effort 지속적인 노력이 should be made 만들어져야만 한다. To breathe, 숨 쉬다. 이거 이가 들어가면 동사입니다. 숨 쉬다. The life into them, 그들에게 이 도시 계속 도시입니다. 도시에 life, 삶을 breathe, 숨 쉬어 불어넣는 거지. 불어넣기 위해서 effort가 should be made, 만들어져야 한다. 수동태로 표현을 한 거야. New buildings, 새로운 빌딩은 must be constructed, 건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도 수동태고요. 그리고 old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뭐예요? 그냥 인프라 건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기반 시설. 이런 기반 시설들이 repaired 주어랑 동사가 또 나온 거네. 여기도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 거야. Repaired, 수리되거나 또는 뭐 해야 돼? Replace, 교체죠. 교체되어야 해. 1, 2 하면 되겠어. If not은 그렇지 않으며. 예, unless. 그렇지 않으면 Old city areas, 오래된 도시 지역은 will come to 뭐뭐 하게 되다. 네, 그 다음에 루이는 폐허. 네,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The importance, 중요성 of urban renewal의 중요성이네요. 도시 재생의 중요성은 cannot be stressed enough. 요거 배웠었던 표현이죠. cannot be stressed enough. 직역을 하면 충분히 강조될 수가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enough 충분하지 지나치지 않다라는 의미였지.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나 in fact 사실 어때? Most city 대부분의 도시는 find it 요거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find tricky 어렵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안 돼요. deal with 다루다, the issue 문제를, 그런 문제, the issue 그 문제들을 deal with 처리하는 것이 tricky 어렵다라는 것을 find 발견한다, 안다예요. What to do with the rundown part of a city?
What to do? 자, 동사를 찾아주면 generate 여기에 붙어 있네. generate 생산하다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동사. 오, 무엇이 전면구 가로로 묶어주면 되겠지? So, 자, 이 부분 what to do 의문사 to 부정사로 해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명사고요. 그러면 주어 역할 할수 있네. 여기 동사 주어. What to do 뭘 가지고? Ruin down parts. 이건 폐허가 된 황폐해진 부분이야. 도시의 of a city 도시의 run down part 황폐해진 도시의 일부를 with 가지고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는 generate 만들어낸다 생산한다 뭐를 생산하냐? heated 열이 가해진 거지 열 띤이야 그래서 열띤 디베이트 논쟁 어몽 전치사예요 뭐뭐 사이에 interested party 여기 interest는 흥미가 아니라 연관된 거야 연관된 파티 참가자들이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을 만들어낸다 알겠지? From local government to private property owners. From 있으니까 to가 있을 거고, A to B를 보면 되겠지. A에서 B까지. Local, 그 지역의 정부, 지역 정부에서부터 어디까지? Property owners, private, 개인적인 property, 이게 부동산 소유주죠. 재산이니까 재산 소유주들. 그러니까 정부에서부터 개인까지네요. conservationist, conservationist, 보존주의자, conserve가 보존하다지, 보존주의자, to real estate, to는, real estate는 부동산이고요. 요것도 to 어디까지 하면 되겠네. 응? 여긴 from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고 보존주의자에서 부동산 디벨로퍼 개발업자까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고 여기서 끊어져야 돼. 네. Disused city, disused가 사용된이고요. Disused면 일단 다쓴 다쓴 효용성이 다한 이라는 뜻이야. 이런 시티 구역, disused district 효용성이 다한 도시 구역은 are highly 매우 예 매우 fought over 파이트에 과거분사이거든.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쓰였다라는 거야. 비동사의 부어로 쓰였죠. 부어. Fight over 전치사고요. 이 뒤에 명사가 뭐뭐에 관해 싸우다, 뭐뭐에 대하여 싸우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다슨 효용성이 다한 도시의 구역은 매우 싸울 만하다라는 거지. 싸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전체 의미는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하고 개인 보존주의자랑 부동산 이런 사람들 간에 뭐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도 길어. 자. 왜 이렇게 다 기냐? A whole new start. 이게 whole 전체죠. 전체 뭐 완전한이라는 뜻이고 완전한 새로운 시작인 거야. 완전한 새로운 시작. For the city 도시를 위한 거니까 도시를 위한 시작이지 뭐. 그러니까 앞에 그 renewal 재생이 나왔는데 이걸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 도시 재생의 새로운 시작은 was, 뭐뭐였어, once. 한때는 a popular solution이었어. 인기 있는 해결책이었어. A lot of rundown urban
많은 run down 황폐한이죠? So, 자, 많은 황폐한 urban까지 여기서 말고 다시 urban area까지 끊어줘야겠네. 많은 황폐한 urban area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꾸며주면 돼.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이 도시 지역은 were entirely wiped out. 완전히 와이프아웃이 뭐야? 자동차 와이퍼가 싹싹싹 물을 지우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지.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없어진 거야. Wiped out. In favor of. 이 favor가 호의가 아니라 호의는 아니고 뭐뭐의 입맛에 맞게라는 의미예요. Massive. 많은 커다란 디벨롭먼트 발달 대규모의 발달이지 대규모의 입맛에 대규모 발달의 입맛에 맞게 이 런다운 황폐한 도시 지역이 were entirely wiped out 완전히 없어졌네. 그래서 끊어주고 that would 동사니까 요거 관계대명사를 묶어주면 돼요. 반대 되신 거야. 주어가 없어. 이렇게 묶어주고. 자, 이 접속사가 아닌 겁니다. 왜냐면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파악할 수 있지. Would meet the demand of the modern city for housing, transport, office or commercial space. 이걸 묶어줄게. Housing ing 들어있지. 그리고 이건 동명사란 얘기야. 뒤에 동명사가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명사가 나와 있어. 콤마, 오피스. 또 명사 그리고 접속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여기 다 전치사에 들어가 있는 전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묶어주고 처리를 하면 되고 및 충족시키다라는 동사 우드 및을 하나의 동사 그리고 뭐 및의 목적어 나와야 돼. 디맨드 전명구 오브 더 모던 시리 현대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주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요 관계대명사로 묶어주면 되게 뭐 끝까지 묶어주든가 아니면 여기까지 묶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CT 다음까지.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많은 황폐해진 얼바네리아 도시 지역이 어떻게 됐어? 와이프드 아웃 완전히 지워졌어. 뭐뭐 때문에 대규모 발달의 입맛에 맞게 대규모 발달에 대한 설명인 거지. 우드 및 뭐뭐를 충족시켜야 돼. 디맨드, 요구, 수요죠? The modern city의 현대 도시의 디맨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대규모 발달의 입맛에 맞게 와이프드 아웃 씻겨 내려갔다. 삭제되었다. 아시겠죠? 야, 그 뒤에 요 전명구 요 빼놨던 거 다시 보면 뭐뭐를 위한 거야. 이 수요가 많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아파트, 우리나라 서울에 땅덩어리 작은데 아파트 수요가 엄청 많죠. 그것들을 위해서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 완전히 그냥 싹다 밀어버리는 거야. 하우징, 집이야. 트랜스포트, 운송수단이겠죠. 도로나 이런 것들, 오피스, 사무실, 커머셜 스페이스는 상업공간 이런 것들. So, old buildings, 오래된 빌딩들은 were tore down, 이 tear의 T-A-R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찢다라는 거지. tear down,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and were 동사니까 여기 were 이렇게 병렬로 묶어주면 되겠네. were soon replaced, 교체되었다. with 뭐뭐로 교체되다. replaced with, 그냥 하나로 수거로 알아놓으세요. 뭐뭐로. 대체되다. 며, bright, 밝은 빌딩이고, shining 빌딩이야. 이런 것들로 대체됐다. This approach, 잠깐 올리고. 자, 이런 접근법, this approach to urban renewal. 여기 전명구 묶어주면 되겠네요. 도시, 재생을 향한 이런 접근법은 may have been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 may have pp
과거에 대한 추측이지,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Fast, 빠르고, effective, 효과적이고, profitable, 이익이 남는 거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the true cost, 진정한 비용은 was ignored, 무시, 묵과 당했다라는 거야. 묵과입니다. 묵, 도토리묵할 때그 묵. 무시되거나 묵과를 당했다. 뭔가 진정한, 거기에 들어가는 진정한 비용이 있는데, 그거는 신경을 안쓴 거예요. The historical trace of the city space. 역사적인 흔적이죠. 흔적, 뭐, 유적이 되겠네요. Of the city space. 도시 공간에 역사적인 유적이 were forever erased. 어떻게 됐다? 영원히 지워졌다. 그리고 레지던트 거주자죠. 거주자 거주민들 with limited means were driven from their homes in the newly developed redeveloped neighborhood. 거주민들인데 word limited means limited 제한된 means 수단 뭐뭐를 가지고 있는으로 꾸며주면 돼.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들. 그러니까 살아남을 방법이, 살 방법이 거의 없다 아니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거주자들이 were driven. 그러니까 지가 운전을 해서 가는 자동이 아니라 어떻게 돼? 수동적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죠. were driven. 어디서부터? 그들의 집에서부터. 어디에서? In newly replaced neighborhood. 새롭게 대체된 이 이웃집 새롭게 대체된 네이버후드 뭐라고 해야 돼? 동네 동네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웃 동네 새롭게 재생된 동네에서 그들의 집으로부터 월드립은 쫓겨났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비용인 거야. 도시 재생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용, 유적이 파괴된다거나 사람들이 쫓겨난다거나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라는 얘기죠. Because of 전치사야. Disregard for the human aspect. 여기서 콤마 있으니까 끊어줄게요. 자, disregard. Regard는 뭐뭐에 관해서 배려하는 거고 disregard는 무례한 거야. 배려를 하지 않는 거지. 무시하는 거야. 뭐 휴먼 인간적인 측면이야.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디스리가드 이런 이그노런스 무시 때문에 뉴 프로스 프로 아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이죠. 관점 to 해서 꾸며주면 돼. 관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더 필요해. 무슨 관점이냐? Look at urban renewal. 도시 재생을 look at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뭐뭐다 어떻다? Be being brought into 이거 비동사 그리고 ing니까 진행 그리고 비동사 pp니까 수동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Are being brought, 가져와, 졌다, 어디로, into focus, 초점으로, 가 집중됐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이죠. 부연. More creative, 더 창의적이야. More community friendly, 더 커뮤니티, 지역사회 친화적이고, the better, 더 좋아. 어디서 줬냐면, be good at 대신에 better를 쓴 거야. Be good at, be better at. 어딜, 뭘 잘하다라는 거지. At preserving, 보존. Cities, 도시의 architecture, 건축의 문화유산, 건축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더 잘하는 거지. 아시겠죠? 창의적이고, 커뮤니티 지역사회 친화적이고, 보존을 더 잘하는 거야. 새로운 도시 재생의 관점이. 이런 것들이 이제 brought into focus. 집중하게 되었다. 알겠죠? 자, 이제 새로운 도시 계획의 관점을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은
사례입니다. 사례를 볼게요. 에스컬레이터예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다라는 뜻이고 동사로 쓰이면 에스컬레이터는 OR 붙어 있으니까 올라가게 해주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가 트랜스폼 바꿨죠. 라이프 인 어디서 바꿨냐면 힐사이드 언덕이야. 네이버로드 이웃들이지. 언덕 이웃들의 삶을 바꿨어. 자, 뭐 내용 볼게요. The, a couple of decade ago. couple of면 뭐 한두 개, 두세 개? 뭐 2, 3. 그래서 decade 10이니까 곱하면 20에서 30이 되겠지. 20, 30년 전에. 20, 30년 전에. 메달린 도시야. 콜롬비아에 있는 거고. 끊어줍시다. 메달린. 콜롬비아의 메달린. 메달린은 콜롬비아의 세컨드 라지스트,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 근데 여기 지금 요 메들린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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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현 설명해 주면 되겠네. 이렇게 메들린을 구현 설명해 주고요. 콜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메들린은 was suffering 뭐를 하고 있었어? 고통을 받고 있었지. 뭐로부터? violence 폭력과 poverty 빈곤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 오늘날 Today, the colorful city. 다채로운이죠? 다채로운. 색깔이 막 있다라는 것보다, 뭐, 매력이 있다라는 거지, 뭐. 다채로운 도시는 is part, 뭐뭐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거지. Part of an altogether brighter picture. Altogether brighter picture. 이 altogether 모두. 전적으로. 네, part of bright, bright picture. 밝은, picture? 그림? 사진? 풍경이라고 하면 되겠다. 한글 밝은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거지. 오늘날, the colorful city, 다채로운 도시는 뭐의 일부이다? brighter, 더 밝은 풍경의, 전적으로 밝은 풍경의 part, 일부이다. 요, 콤마. 명사니까 동격일 것 같네. Rising Metropolitan Economy in Latin America. Rising은 ing니까 지금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는 거야. 신흥, 새 떠오르는 Metropolitan은 대도시. Economy, 경제. In Latin America. 라틴 아메리카에서 Metropolitan, 대도시의 Economy, 경제. 이다? 아, 그러면 이 brighter picture, bright picture에 대한 설명 동격으로 보면 되겠네. 그럼 풍경이라고 하지 말고 미래라고 합시다. 밝은 미래. 자, 됐죠? 그러면 어떤 밝은 미래냐면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sec rising 떠오르는 대도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밝은 미래의 일부가 된다. 일부이다가 되는. 야, 뭐 굉장히 어렵게 써놨지만 메델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20, 30년 전에는 폭력과 포버티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 근데 오늘은 어떻다는 거야? 오늘날 네,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대도시 경제, 떠오르는 대도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의 일부가 됐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is remarkable redevelopment, 재개발이야. 이런 놀라운 재개발은 is 뭐뭐의 결과이다. The result of inventive city planning. Inventive, 창의적인 도시계획의 result, 결과이다. 알겠지? 커뮤나 13이 뭐 구역 이름이에요. 이 커뮤나 13은 콤마 뭐냐? 커뮤니티, 지역사회. High up on the city's hill, 그 도시 언덕에 있는, 언덕에 높이 위에 있는 지역사회이다라는 거지. 커뮤나 13은 high up on the city's hillside.
도시의 언덕 위에 하이 업 높은 곳에 있는 커뮤나 13 하면 되겠다. 이 커뮤나 13은 부사절이니까 꾸며줘도 부사구니까 꾸며줘도 되지. Was once 한때는 뭐뭐였다. Shelter 은신처였다. For 누구를 위한 armed criminal 이거 무장을 한 거야. 무장한 범죄자들의 은신처였다. 스티븐 가파른이에요. 가파른 도로를 꾸며주면 되고, 가파른 도로는 climbing as high as 올라가는 횟수도 꾸며주면 되겠네. 현재 분사로. as 원급 as 뭐뭐만큼이죠. 뭐뭐만큼 높다. 28층 28 stories of stairs made 동사니까 이렇게 끊어줄게요. 이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stairs에 28층의 계단이지. 28층 계단, 28층 높이의 계단만큼 28층, 이게 28 스토리가 층의 계단 만큼 high, 높이 climbing, 올라가는 steep road, 가파른 길은 made, it 가 목적어, impossible, 의미상의 주어, for vehicles, 그다음에 to 부정사 진목적어 해서 to 부정사 하는 것을 impossible 목적격 보호입니다.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access가 접근하다지. 접근하다 어디에? this poor neighborhood 이 가난한 이웃의 동네에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끊어줄게요. 이 poor neighborhood에 accessing 접근하는 것,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콤마하고 ing 분사 구문이고, leave 목적어 목적격 보호해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남겨놓다 해서 커뮤니티가 목적어, isolated가 목적격 보호, abandoned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했다 하면 되겠죠? 커뮤니티를 그 지역 사회를 고립되고 버려진 거지. 뭐에 by the law enforcements 법의 enforcements 뭐라고 해야 되나? 로우 인포스먼스를 그냥 경찰이라고 해도 될까? 왜냐면 법에 대한 인포스먼스가 그 보충 인력은 아니고 병사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법을 수호하는 그 세력이니까 경찰로 보면 되겠네. 아, 따 어렵네. 그래서 경찰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야. 경찰에 고립되고, 경찰이 다가오기 어렵고, 버려진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본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좀 나눠서 할게요. 본문 3의 두 번째 단락이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힘냈어요. 자, let's start. Let's start. 그 도시는 come up with가 생각을 떠올리다라는 거지. 떠올리다. A clever, 영리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To secure access to the area. 뭐 이렇게 일단 to 부정사니까 묶어주면 되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secure 보장하기 위한 access 접근 to the area 그 지역으로의 그 지역으로 access 접근을 secure 동사 목적으로 하면 되겠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아이디어 영리한 생각을 came up with 떠올렸다. 그 보충 설명이에요. 384m long, 384m만큼 긴, 이렇게, series of escalator를 꾸며주면 되겠네요.
예, 1년, 이 연속된 거지, 연속된. 에스컬레이터. 384m만큼 긴 1년의 에스컬레이터. That scales. 스케일이 동사야. 요렇게, 요렇게 해서 꾸며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스케일은 올라가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올라가다. The mountain. 산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지. 자, 다시 정리하면. 도시는 여기로 이 지역으로의 액세스를 시큐어 보장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384m만큼 긴 에스컬레이터야. 근데 꾸며줘야 돼. 산을 올라가는 일련의 에스컬레이트 였습니다. Freely open, freely 자유롭게 open 열려져 있는 거지. 누구에게? To the public 사람들에게. The journey takes the total of only 6 minutes. Journey. 이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여정이야. 여행이라고 할순 없지만 그냥 타고 가는 길이라고 하면 돼. Take는 시간이 들다 걸리다라는 뜻이죠. Total of only 6 minutes. 6분이 걸리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밑에서부터 끝까지 타고 가는데 6분밖에 안 걸리는 거지. Resident cannot speak highly enough of the simple innovation. 요도 아까 나와 있는 관용적인 표현.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지. Speak high가 칭찬하다, 칭찬, 칭송이야. 힘 났네. 칭송. 예, 그 뭐뭐에 관해서 simple innovation, 단순한 혁신에 관해서. Cannot speak highly enough.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죠. 에, 아시겠죠? 칭찬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야.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can speak. 칭찬을 했다. It has brought. 가져왔어요. 현재 완료로 표현을 했고요. Peace, pride, and prosperity를 가져왔어. To는 to a community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야. 자, 뭘 가져오니? 평화와 pride, 자부심과 and 번영을 가져왔네. To a community에게 that had 주 없으니까 꾸며주면 되고 long suffer 오래 suffer from 뭐뭐로 고통을 받았어. Governmental abandonment. 정부의 무관심이라고 하면 되겠죠? 무관심. Abandon은 버리다라는 뜻이니까 그냥 버려져 놓고 내버려 두는 거지. 네, 미안해요. 다 지워져 버렸어요. 자, 이부터 볼게. 그것은, 이거, 그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내용인 거죠. 앞에 내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가지고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거. 그것은 has brought, 가져왔다고 했지. 평화와 자부심과 번영을 가져왔다고 했죠. To community에게. 그리고 that had 주 없으니까 꾸며준다라고 했고 커뮤니티가 had suffered from 고통을 받았잖아. 오랫동안 governmental 정부의 무관심과 그리고 unchecked crime of all sort 모든 종류의 그냥 모든이야 모든 종류의 범죄 crime 범죄 이거 언체크드가 꾸며주면 되겠네. 확인하지 않는 확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부가 내버려 놓고 확인을 하지 않는 거야. 범죄가 일어나면 확인하고 제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체크를 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범죄로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니까 전치사 from의 목적어 정부의 무관심 하나 그리고 crime 목적어 두 개로 요렇게 abandonment하고 crime 병렬로 묶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In recent years, 최근에 메델린의 크라임 레이트, 범죄율, 비율이지. 범죄율은 has fallen, 떨어졌는데, by 뭐뭐만큼이야. 이거는 more than 이상, 80% 이상만큼 떨어졌다. has fallen from 어디서부터? its peak, 꼭대기, 최고점. 그러니까 범죄율이 가장 높을 때의 80% 이상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the city 주어가 다시 나온 거니 has become 뭐가 됐다? global 모델,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다. for 뭐뭐를 위한 successful 성공적인 transformation 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다. 자, 그리고 escalator themselves, 이거는 제 강조 용법이네요. 이거 사라져도 말이 되니까. escalator 그 자체가 have become 유명해졌다. 그것들은 escalator죠. are now 이제 뭐뭐이다. symbol 보여. of rebirth 뭐뭐의 상징이냐? rebirth 재탄생이야. and 하고, have 동사니까, 비동사 병렬을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것들은 지금 리버스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 그것들은 have encouraged, 장려하다. encourage라는 동사, 그리고 international corporation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 나와 있는 거, 여기다 쓸게요.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International Corporation 세계적인 회사, 세계적인 회사가 to open 여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야. The new facility 새로운 시설을 in the area 그 지역에. 이 메델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범죄 도시였는데, 이 지역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오픈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지. 메델린의 리뉴얼은 주어네요. has attract 동사 끌어모았다, 끌어들였다라는 거고요. planners 이게 계획을 하는 사람,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 From cities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도시를 꾸며주는 말이 such as로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떤 도시냐면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에 있는 도시, 요하네스버그 이게 아마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일 거고, and 워싱턴 DC. 네, 이런 such a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이런 도시로부터 플래너들을 attract 끌어모으게 됐다라는 거고요. To see 보기 위해서. How it was accomplished?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에서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는지를 보려는, to see 보기 위한, 보려는 planners를 사실은 꾸며주긴 하는데, 보기 위한해서 꾸며주자 그냥. 이렇게 전명구로 묶어주고 to see에서 형용사 용법으로 묶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기 위한 플래너들을 attract 하게 됐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본문 3까지 했는데, 본문 3까지가 꽤 길어. 요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본문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알겠죠?